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또 친구랑 이렇게 하만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요즘 연꽃 시즌이잖아요. 여러 곳곳에서 연꽃 영상이나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저도 1시간 거리 정도에 있는 하만의 연꽃 나들이 나왔습니다. 하만에는 참 여러 가지 볼거리도 많네요. 악양 뚝방길 저런데, 악양 생태공원, 앞곡, 입곡 군립공원은 제가 가봤지만 대부분 못 가본 곳이 많아요.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아지는 하만 여행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은 연꽃 속에 푹 빠져 봅시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행복한 시간 나누시게요. 비도 안 오고 이 장마 중에 비도 안 오고 내미소리도 들리고 너무 좋습니다. 지는 모습도 아름다워요. 너네들 뭐하니? 연잎 속에 숨어서 그냥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너무 아름답지요. 또 지금 작가님이 사진 찍어달라고 하네요. 찍어줄게요. 나도 이런 게 좋아, 숨어 있는 거. 너무 예쁩니다. 그래. 눈밭도 내가 보고 있어. 아, 그림 각이다 그래. 어디 톡 좀 보자. 바람이 방해를 하네. 어쩜 이렇게 곱고 예쁘게 생겼을까요? 자연스럽게.
꽃다 곱다. 연꽃 하나 나오겠다. 연꽃 나와야지. 연꽃도 잘 그리는데. 너무 예쁘다. 어쩜 이렇게 곱고 얌전하게 생겼을까. 자체가 행복입니다. 연밭에 있는 바람 좀 보세요. 바람 소리 들리시나요? 연꽃, 요런 연꽃 보셨나요? 일종의 겹꽃 같아요. 겹꽃, 꽃으로 말하자면. 아, 요런 꽃 처음 만나보는데요. 신기합니다. 아니, 색깔이 너무 좋아요.
겁수, 옥수 흑년. 아, 분홍빛이 너무 곱네요. 꽃이 신라시대 꽃, 연꽃으로 추정이 된답니다. 경주의 안압지의 연꽃과 그의 유전자가 동일하다고 저기 서울로 경복군 경해로 있잖아요. 그걸로 연꽃 복은 품종으로 선정이 돼서 시집을 갔답니다. 그만큼 우수한 아름다운 품종이라는 거네요. 색감이 참 아름다워요. 정말 고고하고 아름답습니다. 아, 예쁩니다. 비가 뿌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자연의 아름다운 만큼 진짜 따라가 아름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묻혀서 이파리 밑에 묻혀서 들어가는 연꽃들도 한번 봐주자고요. 지는 꽃이지만 아름답잖아요. 그러죠. 연꽃 그늘입니다. 꽃잎 사이로 보는 세상도 아름답죠. 이렇게 예쁜 것만 보고 살고 싶네요. 해가 살짝 비치니까 너무 더 예쁘다. 꽃을 보는 마음으로. 진짜 예쁘다, 그죠? 연밥을. 연밥도 뜯었더라. 너무 예뻐서 세모하면서 뜯어 꼬집어 준 거야.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조시인 가람 이병기 선생이 길렀다고 전해져. 가람뱅이 홍련과 같이 8, 9월에 핀다고 하네요. 향이 홍련보다 진하답니다. 비가 오니까 비가 오는 대로 멋있습니다.
Thank you.
있어 일반 연하고는. 이 다 크면 어린 아이들이 올라가서 앉을 만큼 거대하게 큰답니다. 보고 돌았어도 또 예쁘고 또 비가 와서 빗방울 맺힌 모습도 또 예쁘고 오늘 정말 친구랑 행복한 시간 보내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늘 즐겁고 행복하게 사세요. 꽃을 보는 마음으로 예쁜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